외딘 가구의 거리에 왔습니다. 여기가 계양로 프로젝트에 의해서, 여기가 계양로인데 이 도로가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게 민간 주도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합니다. 이 계양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는 2018년에 시작을 했어요.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대표님이 여기다가 여기를 이 계양로를 지정을 해서 계양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원래 있던 건물들에 우리 MZ 세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클래식한 레트로보다도 한 단계 위인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여기에 많은 청년분들하고 크루들하고 같이 골목을 살리는 여기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해서 상당히 여러 개의 아이템들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.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카페 631은 리모델링을 한 것 같고요. 경동 사진을 한번 볼까요? 요 도로, 여기 앞에 사거리가 경동 사거리입니다. 경동 사직관이라고 1층에는 사주가 있는데 영업을 안 한 것 같고요. 이야, 이쁘네요. 도로가 계양로입니다. 그 이 대표라는 분이 계양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제 통근대시 가볼 텐데 자 드디어 애관극장에 왔습니다. 애관극장 보이시나요? 이 극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랍니다. 종로에 있는 단성사보다도 한 12, 13년 정도 앞에 만들어진 극장이랍니다.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 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잠깐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영화관 극장. 그때는 지금과 같지는 않았겠지만 아 1895년도에 개관을 했네요. 1895년이면 약 한 130년 전에 개관했습니다. 그 종로에 있는 단성사보다는 한 12년 정도 앞서 있고요. 엄청난 영화관입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이 도로들이 이 거리가 아까 그 심포 재래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계지 차이나타운과 일본풍 거리의 그 조계지 그리고 여기가 가장 여기가 상권이 활성화된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영화관도 1895년이니까 그 당시 1900년도 일제시대 때 영화관이 여기 자료상으로 한 1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. 얼마나 많은 사실 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. 지금도 운영을 아직까지는 하는 중인데 뭐 경영난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가문의 영광도 하고요. 가문의 영광 리턴즈. 아 그래도 최신 영화를 하네요. 멀티플렉스 시네마 보니까 상영관이 5개가 있습니다. 그래도 느낌은 어떨까요? 우리나라 최초의 1895년에 개관한 영화관. 아, 팝콘 냄새. 느낌은 레트로합니다.
아, 팝콘 냄새가 너무 좋은데. 아, 물론 이 영상에서는 팝콘 냄새가 안 나겠죠? 지금 보면 너무나 작고 촌스럽기도 하겠지만 1895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? 신관으로 가는 길. 옛날 모습 같습니다. 어우, 타이타닉도 했었네요. 영화관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보기가, 이런 거를 디피한다는 게 이게 역사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. 성이순신 장군이야. 오랜만에 제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. 신관까지는 가지 않고 1895년 조선이 설립한 최초 극장 이야기. 자, 우린 1895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 애강극장을 둘러봤습니다. 경동동물병원 공실도 좀 있고 기빈 맞춤복, 목욕탕, 오! 혹시 굴뚝이 있는 목욕탕일까요? 아닐까요? 우리가 찜질방, 사우나,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갖고. 요거 이발소를 표시하는 거 아시죠? 요. 삼색. 선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.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과거에 유럽에서, 이탈리아인지 프랑스인지는 모르겠는데, 유럽에서 그 외과 의사들이 남자들 이발을 같이 했답니다. 그 정형외과 의사들이, 외과 의사들이. 그래서 그 외과 의사들이 이발도 같이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병원 밖에다가 이거를 달았대요. 이 삼색 선이 있는 거를. 그 의미는 본인들이 이발만 하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다. 그것도 외과 의사들이다.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,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, 하얀색, 파란색 세 가지 삼색이 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. 아니, 헷갈리네. 정맥, 동맥. 피 색깔을 의미하고 하얀색은 붕괴를 의미한답니다. 그래서, 빨간색, 그러니까 정맥, 동맥, 그리고 하얀색의 붕대. 이 세 가지를 밖에다가 이렇게, 표시를 해서 여기는 단순히 이발만 하는 곳이 아니고 수술도 하는 곳이다. 그래서 그 의사님들이, 외과 의사님들이 그 칼을 쓰잖아요. 수술하기 위해서 집도하는 칼, 수술칼. 그걸 가지고 그 유럽 남자들 수염도 깎고, 머리도 깎고, 자르고, 뭐, 그렇게 했다. 뭐, 대충 그렇습니다.
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 구글형이나 네이버형한테 여쭤보세요. 자, 타오커피 리모델링을 했고요. 사실 2018년도에 계양로 프로젝트를 여기를 준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게 한 18년, 19년, 2년간 준비하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와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제대로 활성화되지